이번 에피소드에 살펴볼 주제는 폴리몰피즘입니다. 폴리몰피즘 관련해서 예제는 두 개가 있어요. 폴리몰피즘 1번 파일과 2번 파일이 있죠. 이게 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폴리몰피즘은 예를 들어서 가령 어느 한 테이블이 여러 테이블과 관계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할까요? 관계를 형성할 때 이때 이걸 이제 폴리몰피즘이라고도 표현해요. 지금 이제 예제로 들고 있는 것은 노트라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노트는 이제 노트의 말 그대로 쪽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 쪽지를 얘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 아티스트에게도 추가될 수가 있고 앨범에 될 수도 있고 혹은 트랙에다가 노트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has many 노트가 되겠죠. has many 노트가 되고 앨범 입장에서도 has many 앨범이 가능하고 트랙도 has many 가능하죠. 노트 입장에서는 belongs to가 되겠죠. belongs to 아티스트가 되거나 혹은 앨범이 되거나 혹은 트랙이 되거나 이런 관계인 경우 이럴 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제일 간단한 방법부터 좀 복잡한 방법까지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교재에서 첫 번째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 3번 첫 번째 방법 첫째 first approach라고 할까요? first approach나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다 적어주는 겁니다. 아티스트 스키마에는 has many notes 앨범도 has many track도 has many notes는 belongs to 요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식. 있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고. 두 번째 방식도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이 각각의 테이블, 그러니까 세 개의 노트와 관련된 어떤 테이블 세 개를 만든다.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세 개의 테이블. 세 개의 테이블, three different notes table. 만든 다음에, 그 각각을 아티스트와 앨범과 트랙에 각기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1대1로. 그죠? 세 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는 아티스트에 할당하고 하나는 앨범에 하나는 트랙에 할당하는데 이걸 이제 abstract note table 이걸 다른 말로 해서 abstract schema를 이용하는 방식. 세 번째 방식 살펴볼 텐데 그렇지는 이때는 many to many를 이용하는 겁니다. many to many인데 원래 many to many는 여러 개와 여러 개의 관계 그렇죠?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여러 개의 b를 가질 수가 있고 b 중에 어느 하나가 여러 개의 a를 가질 수 있을 때 many to many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many to many는 말이 용어가 그렇다뿐이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many to many는 꼭 이런 many와 many의 관계에만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제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 이 방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이거 보는 이유가 스키마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게 될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예 아니면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될 텐데 우리 전자권이나 표준어 엔코딩은 지금까지는 주로 이걸 이용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좀 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보면 일단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티스트 입장입니다. 아티스트가 has many notes, 뮤직 DB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result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인데 그럼 노트도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앨범도 has many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노트는 지정해 놓은 게 딱히 없나요? 볼까요? 노트 남아 있나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있겠네요. 노트 여기 있군요. 자 노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First approach. First, second, third는 제가 적어 놓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파일에는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일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의 내용이 다르면 제가 추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노트입니다. 노트는
빌롱조트, 빌롱조트, 빌롱조트 세 개를 다 쓰는 것이고, 다음에 알티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알티스트는 has many notes가 되겠죠. 알티스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알티스트 볼까요? has many notes. 지금 여기는 적혀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여기 좀 적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방식, has many notes. 이것도 제가 넣은 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파일에는 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s many notes 넣고, 아티스트도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앨범도 마찬가지죠. 앨범도 이렇게 has many notes. 지금 여기 없죠? 없으니까 has many notes 넣어주고, 그리고 트랙도 has many. 여기 있죠? 얘도 has many.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 굉장히 간단한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실행시키면은 여기는 예제를 해서 이제 artist 가져오고 build 속에서 notes build 속입니다. 그래서 note 이름 이렇게 적어주고 author 달인인가요? 달인 적어주고 insert 하고 다음에 preload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뭐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시키려면은 이걸 끄다가 한번 다시 컴파일을 해서 실행시켜 될 겁니다. 세 개 컴파일 시켰습니다. 그대로 해서 화면을 좀 늘려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고, 자, 두 번째는 노트에서 빌더 속 넣어주고, 세 번째는 인서트 노트 넣어주고, 그죠? 네 번째는 프리로드 해야 되겠죠? 프리로드 하고, 그런 다음에 아티스트의 노트를 보자 하면은 우리 입력한 노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My favorite vibes players. 깔끔하죠? 깔끔하고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방식도 같이 좀 보자는 거죠. 다음 에피소드에서 볼까요?